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낳은 성과를 바탕으로 불교 중흥의 원력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임시회 첫날 종회는 팔공총림 동화사방장 의현스님 추대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뒤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앞둔 결산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제227회 임시회 개회 직후 팔공총림 동화사방장 추대건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결의 앞서 백양사 종회의원 석장 스님이 무기명 비밀 투표를 제안했지만 정회 이후 이를 철회하면서 만장일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동화사방장 추대건은 종회의원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앙종회 추대 앞서 동화사 역시 지난달 7일 산중총회를 열고 제2대 방장의 회주 의현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의현 스님은 1952년 해인사에서 상월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제25대와 26대 조계종 총무원장, BBS 불교방송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어 종회는 직지사 법등 스님과 선운사 동명 스님에 대한 원로위원 추천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이 앞서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진중한 토론을 당부하며 원만회양된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성과를 대사회적으로 회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종단이 주최한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범종단즉 호응을 이끌어낸 가운데 원만하게 회양되었습니다. 43일간 1160km에 달하는 부처님 성지를 걸으며 불교사의 길이 남을 역사를 썼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종단과 승가가 위기를 넘어 세상 곳곳에 밝고 따사로운 기운을 전해야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생동하는 전법포교의 모범을 창출했다며 명상과 순례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등에 전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대 핵심 과제는 명상 프로그램 확산, 순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자비 실천 활동을 통한 불교의 사회적 소통 강화와 승가 전문 요양병원 운영 등의 승려 복지 강화, 성가 공동체 안정화, 그리고 11곡 와해 부처님 바로 모시기 등의 한국 불교 문화적 자긍심 고취. 이번 임시회는 지난해 종단 살림살이 점검을 위한 결산 검사를 위해 휴회에 들어가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속개 안건 처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결산 종회이지만 원로의장의 임기 축소를 위한 종원 개정안과 쌍계 총림 지정 해제 등 긴급 발의 안건까지 다뤄지는 이번 종회 무게감이 더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